안녕하세요, 송양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올리기로 약속했던 여름 쿠션 비교 앤 추천 영상을 데려왔어요. 사실 이거를 좀 빨리 찍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네요. 그쵸? 그래도 아직 여름이 다가온 거 아니니까 지금 슬슬 더워지고 있잖아요. 슬슬 더위. 지금 슬슬 더위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름 쿠션 장만 안 하신 분들은 꼭 이 쿠션 영상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고고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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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쿠션 치카이치코 매트 쿠션 21번을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매트랑 세미매트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매트보다는 매트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세미매트는 좀 촉촉하게 나온 매트 쿠션이고 매트는 정말 매트하게 그쵸? 뭘 설명하는 거니? 세미매트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건 촉촉한데 매트에서 뭐 매트한 쿠션도 아니고 좀 촉촉한 쿠션이라기엔 촉촉함이 약간 좀 부족하고 좀 약간 중간 단계?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매트 쿠션은 좀 건성이신 분들이 쿠션을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 처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. 왜냐면 건조하고 또 막 이런 데가 더 지저분해 보이고 나는 뽀송한 표현을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지저분하고 뭉치고 막 무너질 때 안 이쁘고 이래서 사실 매트한 그런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깔끔한 피부 표현. 정말 깔끔해요. 이 쿠션은 제가 발랐을 때 지금 약간 광이 살짝 있죠. 사실 이 제품 자체가 광이 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네, 제 광. 네, 제 피부에서 나는 광인데 좀 건조하신 분들, 그러니까 저보다 좀 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아마 안 날 거예요. 네,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왜냐면 제 피부 표현을 보시고 이 정도로 광나네? 나 광나는 제품 좋아서 이거 사야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. 제 친구가 발랐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광이 안 나고 정말 매트하게, 정말 뽀송하게 딱 피부 표현이 됐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 피부 상태를, 여러분들도 이제 쿠션 많이 발라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. 아, 내 피부는 광을 좀 더 많이 내는 피부구나, 아니면 내 피부는 진짜 건조해서 매트하면 정말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 피부구나, 이렇게 딱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는 한쪽을 바르고 이쪽은 안 바른 상태인데 어떠신가요? 지금 한 번 묻힌 상태에서 이 전체를 커버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커버력은 중위인 것 같아요. 중위는 뭐야? 중위. 중위. 아니 그 약간 중상인 것 같아요. 네, 중상. 우선 이마 표현은 굉장히 예뻐요. 진짜 깔끔하게 됐어요. 그리고 눈 밑도 우리 되게 건조하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예쁘게 됐어요. 딱 깔끔하게. 정말 피부 컬러가 완전 마음에 100% 쓴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이 정도면은 바를 수 있겠다 정도? 약간 탁한 느낌이 좀 아쉽긴 해요. 이 쿠션은 무너짐도 되게 예쁘게 그리고 거의 무너지지 않아서 저는 네, 수정 화장을 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치카이치코 매트 쿠션은 한 4점 정도? 4.5에서 4점 사이? 4.3?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바로 작년 제 페이보릿 쿠션이었던 마몽드 쿠션인데요. 이거는 이번에 워터리 그리고 파우더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. 근데 워터리는 좀 촉촉한 쿠션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더 뽀송한 표현인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파우더 쿠션 라이드 피치를 라이트 피치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게 보면은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보송하게 표현이 된다고? 약간 요런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딱 바르고 딱 1분 정도만 있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. 이게 고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. 근데 그래서 약간의 단점도 있다는 걸. 마몽드에서 좀 건성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, 제가 이걸 추측한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성이신 분들은 딱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을 좋아할 것이다. 하지만 여름에는 지속력과 고정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어느 정도 보송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 우리는 바를 때 촉촉하게 발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좀 더 보송하고 딱 밀착력 있게 그렇게 바뀌는 텍스처를 만들자! 라고 해서 마몽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발라보니까 우선적으로 고정력이 너무 세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매트 쿠션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밀리거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애가
이렇게 좀 촉촉하면서 유도 이렇게 착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데 마몽드는 이렇게 쫙 밀착이 돼가지고 약간만 좀 잘못 바르거나 좀만 늦게 두들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넘쳐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마 바르고 코, 뭐 볼 바르고 코 바르고 이렇게 딱 턱 바르고 이 순서대로 계속 막 두들기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여기는 이미 밀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바르려고 보면은 여기가 딱 고정돼서 이게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. 근데 컬러감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 그 컬러감은 아모레가 정말 잘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마몽드랑 라네즈 쿠션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17호긴 한데 엄청 밝고 막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죠. 그래서 컬러감은 진짜 인정. 컬러감은 정말 잘 뽑아냈는데 약간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. 그래서 이거는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 돼요. 양 조절을. 저 지금 딱 한 번 찍고 여기 다 발랐잖아요. 근데 보시면은 제가 조명을 좀 줄여봤는데 여기 좀 보이시나요? 이렇게 모공이 좀 도드라진 거? 제가 정말 소량만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한 번 그 터치로는 제가 많이 발랐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. 많은 양을.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양 조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확실히 얇게 바르니까 진짜 예쁘게 표현은 된다. 솔직히 이쪽도 그렇게 많이 안 바른 것 같은데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네요. 근데 그 대신 얇게 파바르다 보니 커버력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운? 보시면은 여기는 좀 많이 뭉친 것 같죠? 그 대신 이 붉은기나 이런 건 커버가 많이 됐는데 이쪽은 약간 붉은기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? 코 옆도? 그 대신 피부 표현은 굉장히 깔끔하게 됐어요. 딱 예쁘게. 그래도 나는 이 컬러나 이런 나중에 되는 밀착력, 고정력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몽드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듯이 정말 천천히 바르셔야 아 나중에는 아 이 정도 양이 내 피부에는 딱 맞구나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시면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떡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양 조절을 양 조절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커버가 진짜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비추. 왜냐면 이거는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뭉치기 때문에. 그리고 세 번째 쿠션은 바로 헤라 블랙 쿠션인데요. 이건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. 저는 굉장히 헤라 쿠션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블랙 쿠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되게 모든 점에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치는? 그래서 좀 약간 나는 베이스에는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데려왔어요. 이것도 약간 쿨링감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 좀 발랐을 때 약간 안 좋다라고 생각한 게 이 냄새. 냄새가 좀 화장품 냄새가 약간 강하더라고요. 이걸 일부러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입술이나 뭐 베이스나 스킨이나 모두 화장품에서 약간 인위적인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냥 무향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발랐을 때 향이 약간 생각보다 되게 강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피부 표현이나 이런 건조함 그리고 커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향이 좀 그래도 매일매일 좀 손이 가게 되는 쿠션인 것 같아요. 확실히 비싼 게 좋긴 한가 봐요. 지금 이 코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? 전혀 뭉치지 않았고 진짜 좀 더 커버를 해볼게요. 과연 좀 더 많이 발랐을 때 뭉치는 현상이 있는지 뭉치지 않아요. 그리고 블랙헤드가 돋보이지도 않아요. 그냥 딱 깔끔하게 표현되는 촉촉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매트 표현? 그런 표현? 헤라 쿠션은 확실히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나 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라네즈 쿠션이에요. 이거는 사실 매트한 쿠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름에 좀 홍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준비했거든요. 저는 이거를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이것만큼 홍조를 잘 가려주고 또 간편하게 가려주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서 저처럼 좀 붉은기로 좀 고민이신 분들께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서 이걸 데려왔어요. 이거는 이렇게 생긴 쿠션이에요. 그래서 사실 커버가 거의 없고 그냥 좀 붉은기를 좀 완화시켜주는 CC를 바른다. 그런 정도의 피부 표현만 되는? 이것도 약간 쿨링 효과가 살짝 있네요. 그래서 저는
특히 여름 되면은 막 더위 때문에 이쪽 엄청 붉어지고 저는 목까지 빨개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린 베이스를 바르는데 바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바르고 있긴 한데 이게 효과가 있어서 내가 바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약간 바램? 붉은기가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바르는 건지 확실히 효과가 딱딱 나타나는 제품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. 근데 이거는 바르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차이가 나서 이걸 한번 바르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걸 안 바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CC같이 좀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 컬러 보정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진 않아요.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나는 한 100% 중에 80%가 커버가 된 것 같아 해서 만족스러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베이스도 무너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컬러 보정 효과가 약간 낮아져서 나중에 좀 붉은기가 약간 올라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완전 그 촉촉함을 가리기 위해 매트한 타입으로 출시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촉촉하고 좀 피부결이 되게 깨끗해 보이는 이런 쿠션을 발라주는 게 훨씬 좋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베이스로 물론 붉은기를 가릴 수 있긴 하지만 그 붉은기를 가리기 위해서는 되게 더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. 특히 저는 트러블이 많은 편이 아니라 베이스를 되게 얇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붉은기를 가리려고 막 베이스를 덕지덕지 바르다 보면은 오히려 그냥 붉은기 있을 때가 좀 더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근데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먼저 초록 색깔 코렉터로 좀 붉은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얇게 바르면은 붉은기도 커버되면서 베이스도 굉장히 얇게 발려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그리고 예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예뻐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이 할 수 있어요. 사실 이 제품은 여름 쿠션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여름을 떠올렸을 때 나는 이런 매트한 쿠션,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쿠션도 중요하지만 홍조를 가려주는 쿠션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막 여름만 되면 저처럼 안 그래도 있던 홍조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이 더위 때문에, 열 때문에 피부가 붉어져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홍조를 가리려고 베이지를 막 덧바르기보다는 그냥 이런 쿠션으로 보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좀 적당히 바르면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금 더워서 정신이 없네요. 저는 아마 올 여름은 이 쿠션이랑 계속 함께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진짜 강추. 완전 4.5점.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또 비교하고 싶은 여름 쿠션 네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저번 촉촉 쿠션 영상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름 쿠션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. 제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